예전에 그거랑 비슷한가요? 로컬분들이 보시면. 아 진짜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물론 거의 흡사하고 나는 이게 너무 생생하네. 어, 이거. 이거 콩. 이게 처음 같이 얹은 거.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찍었는데 이건 너무 와 이거 너무 웃기다. 이거는 진짜 이게 나는 뭐지? 진짜 보세요. 저 부페에서 떠온 줄 알았어요. 아니 근데 그때 느낌이 막 나니까 막 기분이 그때,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때, 그때는 주머니에 돈은 없었고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를 먹어도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럿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한두 개 먹고 이렇게 오호. 야 근데 우리 성공했다 진짜 아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성공했다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기가 그렇고 자기가 제일 유명한 메이저리그인데 제일 유명한 사람 드시면서 그러면 성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때 성공. 정말 가끔 갈 수 있었던 가게예요 준비해주신 지배인님한테 잠깐 뭐 이것저것 좀 여쭤볼까요? 네. 네, 저는 일본에서 38년간 근무하고 있는 지배인 김성곤이라고 합니다. 와, 38년이요? 네, 예. 그럼 우리도 다닐 텐데. 우리도 다 뵀을 텐데. 나 궁금한 거 진짜 하나 있다. 유생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커플이 있나? 네, 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오신 분도 많습니다. 옛날에 여기서 니네들 만나서 결혼해서 니기들을 낳았다 이렇게까지 쪽지를 던져서 보면은 네. 진짜 많은 아이들을 봤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메이저리거 네, 메이저리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아시아의 최고 스타가 되고 네. 그 아이 중에 엄지찬 진짜 요거는 요거야말로 촌놈 쿠폰을 한번 걸고 가고 싶다. 아 괜찮다. 이거야말로 이걸로 이거는 저희가 좋은 취지로 말씀 주신 거니까 네. 저희 돈으로 저희가 네, 진짜?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금방 할 수 있어 눈치 게임 승기야 눈치 게임 1 2 3 4 3 4 의리 아니에요 강제 의리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나 진짜 빨리 일어서려 했는데 내가 내 고향인데 내 고향인데 그걸 등지고 싶지 않더라 내가 진짜 지금 나한테 좋아? 나한테 나만 봐줘 가만 앉아면서 나한테 입은 4가 나왔는데 못 일어나더라고